자,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받아요! 비 오는 것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작업이 늦춰져가지고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해야 돼!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이렇게 올까 어렵습니까? 아, 큰일 났네. 그래서 공정별로 그 원가 포션을 봤더니 소등 공정이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려면은 가마에 들어가는 대차 한 개 열에 한 개씩만 더 넣어도 원가가 지금보다 4%는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높은 연료비가 기와의 원가를 좌우하는 상황. 원가 절감 해결책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기와를 굽는 것입니다. 이은수 위원과 김남주 대표가 소성실에서 기와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이 공간을 보면 지금도 한 장에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심각합니다. 그동안 기와를 적재 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칸에 18장밖에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한 장을 더 넣을 수 있고 기와 두께를 줄여서 두 장을 더 넣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8개짜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층기로 만든 9개짜리인데 지금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갈 때는 2핀을 사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김남주 대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합시다. 바로 투명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투명 그려 합시다. 네. 기존 금형을 살펴보는 이은수 위원. 품질은 그대로 지키면서 기와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금형이 필요합니다. 원가 절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위원들이 한 번 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한편 기와 불량의 원인이 되었던 건조장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은 10초 정도에 문을 개방했을 때도 이렇게 기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열 손실을 지금 많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기다 센서를 달아서 작업자가 항상 문이 어느 시간 적정 시간 되면 닫게끔 하는 게 하나고 외부에서 작업자가 이 안에 온도를 볼 수 있게끔 여기 위에다가 디지털 온도계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항상 작업자들이 온도를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좀 두 가지를 좀 생산기술연구소의 기류 분석 결과 우선 건조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기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균일하지 않은 내부 온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단의 열은 어쨌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다 지금 상단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기와의 하단부는 열의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다 낮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단부터 우리가 열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 건조장의 하단부에도 열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단부 배관을 보강하고 온습도를 측정하는 IoT 센서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달면 이제 데이터 수집되고 또 핸드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허건 내가 이 허기니까.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산청 토기와는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그 누가 마음대로 가라 하든가 얘 다 해놓고 가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머슴 네 명 구해놔야지. 조금씩 달라지는 공장을 보면서 산청 토기와 직원들도 공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상하가지고 철판 하나 내가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장이 이렇게 휘었어요. 네. 처음에 갈 때는 아, 저 사람들이 뭐 하러 왔지? 좀 이따 하다 말겠지? 하는 그런 시각을 보거든요. 근데 진행을 저희들이 일을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 뭔가 바뀌고 있구나. 하면서 자꾸 이런 거 좀 개선해줘, 저런 거 개선해줘. 공사에 반대하던 직원들도 어느새 혁신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안하고 보안 두 개안을 추가로 총 다섯 개안을 가지고 최종 협의하려고 합니다. 가공설비를 다 밖으로 빼내가지고 도색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설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닥 도색도 한번 다 했거든요. 싹들 내리고 막 새로 싹 내서. 뭐하는 새로일까? 새로 싹 넣어. 뭐 이건 똑같지 뭐 새로 배치하는 건데. 많이 도와주려고. 사소한 것도
다 챙겨가지고 고맙죠. 진짜. 진심은 서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부 다니시면서 직접 우리 이웃님도 지금 현장에서 계속 내가 봤거든요. 컴퓨터에 아예 현장에 놔두고 계속 자르자고 계속 검토했거든요. 그리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참 행복합니다. 왜냐면 같이 검토하고 또 매출을 또 미래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서 그게 보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좋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보람이 큽니다. 바닥 공사를 마친 공장 내부에 설비를 다시 설치합니다. 공장이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읍니다. 지금 재고가 딸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루빨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날 저녁. 달라진 공장 레이아웃에 맞게 구획선 작업을 서두르는 스마트 공장 위원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생산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까지 조금만 뭐 구획선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위치, 정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동 동선을 하루에 한 70분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기다렸던 새로운 압출 금형이 도착했습니다. 압출 금형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실측해서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이 입고됐는데 그게 지금 잘 나오는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금형은 잘 작동할까요?